오늘은 사람만 순종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살아. 다른 이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순종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오직 사람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변화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하늘 천사를 제외하고 이 사람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창조된 것들은 없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때 사람은 본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만드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셔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 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동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네 가지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 죄입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등과 기름을 주셨는데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뭐가 없었습니까? 있어야 할 기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7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온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그대로 뛰고 있습니까? 심장 장애가 너무 많아요. 미국의 첫 번째 많은 질병이 뭐 심장 질환입니다. 한국에는 암이지만 심장 질환이에요. 혈관에 관한 질병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은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호흡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흡 기관을 만드실 때에 그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야 하는데 잘 걷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뭐든지 잘 봐야 되는데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합니다. 책도 잘못 읽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빛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육관이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만드셨을 때에 그 만드신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패턴들이 지금 말씀을 드린 모든 패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모습입니다. 죄가 없는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성령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전에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니까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일은, 소위 피조물의 일은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 듣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특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쉐마라는 듣는다라는 말이 순종하답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듣도록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오직 누구만 불순종했습니까? 사람만. 사람만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의 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것이 1, 2, 3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죄입니다.
그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불행이 불의가 너무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지금 하는 일들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비하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기르지 않는, 돌보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사람의 명철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금하셨거든요.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령을 어기고 듣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아담에게 주셨던 한 가지 금령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10가지 금령입니까? 십계명이 한 가지 금령이에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한 계명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들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넷째 계명에 가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을 대적하는 마귀가 어떠한 일을 저지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아담이 범죄할 것도 하나님께서 아셨거든요. 그래서 비상 대책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게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2장 17절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 창세기 2장 17절에 꽉
못이 박혀가지고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깊어요. 깊습니다. 그 안에 모든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자 언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미리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있는데, 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복음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복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심판의 기별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죄로 죽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자기 죽는 것만 걱정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것을 깨닫지는 못한 거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더 깨닫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자기 죄를 변명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한 다음에는 아담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내고 했지만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숨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어 너희가 이 가죽 옷을 입어야 돼. 내가 비록 너희를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만 그러나 이 가죽 옷을 입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약속하셨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관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면서 다시 예수님을 두번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참난된 자가 있나? 뭐?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런 참난된 자가 있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의 금령과 우리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 계명인데 그한 가지 계명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한
한 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대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열처녀입니다. 열처녀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재림 전 심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들은 누굽니까? 오늘 이 묵상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에요. 십계명을 받았지만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이 있어야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야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주셔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마귀를 우리가 듣고 우상을 숭배하면 성령이 떠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줬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이름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어떤 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단이 숨어서 악을 짓고 또 악을 알게 하려고 먹잇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를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듣기만 하면 아담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악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악을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개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 처녀의 비유로 잠깐 돌아갑니다. 실패한 다섯 처녀, 신랑을 영접하는 일에 실패한 다섯 처녀는 뭐가 부족했다고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인어분의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서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등 안에 있어요. 그래서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뭘할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성경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아홉 가지 계명이 아니라 열 가지 계명을 다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